이제 한번 나가볼게요. 아, 좀 높은 데서 봐야지. 조용하죠? 아, 딱 고기가 초막 들고 있으니까 딱 알아채고 가까이 안 붙어요. 지금 만조라서 수망은 기수 지역에 간조가 가까워야 이제 기수 물이 민물이 많이 내려가요. 그러면 숭어들이 따라 들어오는데 지금은 만조라서 고기는 많이 있는데 지금 기다리는 중입니다. 시간과의 싸움. 고기가 한 30m 전방에서부터 안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기서 왔다가 갔다가. 아, 고기가. 잠깐만. 돌았어요, 돌았어요. 접었어, 접었어. 돌았어, 돌았어. 돌았어, 돌았어요. 자, 고기가 나옵니다. 어, 한 마리 빠졌나? 자, 자, 자. 예, 숭어 한 마리 덮었어. 대숭어. 중숭어래. 한 마리 덮었습니다. 예. 기다렸다가 딱 나오면 덮는 거요. 잠깐만요. 입문 좀 보여도 입문. 그렇죠. 일단 살려놓겠습니다. 야, 덮었어요. 아, 바람소리 뜨겁더만. 지금 쳤죠? 근데 들어오고 쳤는데 정확히 덮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아, 두 마리가 따라 들어왔는데. 아, 조금 늦었다. 0.1초 늦었네. 야, 야, 우리 배종환 선수. 야, 대승 한 마리 했습니다. 야, 좋습니다. 요 손줄을 나란히 잘 살아야 돼. 아, 저 안전문자 뜨는 걸 지워야 되겠네. 카메라 꺼져. 이 안전문자 보내는 사람들 재미로 보내는 것 같아. 멀쩡한데 너무 많이 보내는 것 같아. 요즘 인력 남들 큰일이 있을 때 보내면 되는데 가을에 뭐 날도 시원해졌는데. 카메라만 꺼보고. 제가 이렇게 주말에 보통 금요일날 퇴근하고 이렇게 주말에
영상을 찍기 위해서 투망을 치르고 나옵니다. 힐링 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아다리가 되면 주변에 방송하시는 분들 영상을 찾아뵐 수가 있는데, 아니면 제가 제 방으로 다 찾아뵈요. 재방송으로.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영상을 찍어야 되고, 평일에는 뭐 일과 시간에는 뭐 그냥 켜놓기만 하지, 제가 사실 시청은 볼 수는,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비팅만 하고, 또 퇴근하고 나면 또 응원해드리고 하는데, 주말에는 사실 응원 드리기가 힘들어요. 근데 주말에 어떤 날 기상이 안 좋아서 또 이제 방송하시는 거 가면 그때는 이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기상이 좋고 또 영상을 찍어야 되고 할 때는 사실 이 유치님들 찾아뵐 수가 없어, 실방을. 그러니까 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응원하는 유치님들은 될 수 있으면 일요일날 저녁에 이제 집에 도착하면 영상을 다 봐드리니까 그렇게 하시고, 실방을 참여를 못하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자, 고기가 잠깐 주춤합니다. 지금은 수온이 따뜻하니까 애들이 물놀이를 하긴 하는데 파도가 있어서 위험해. 여기서 우리 투망 키다가 애들 몇 번 건졌어요. 보면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애들이 이렇게 파도에 떠밀려 나가요. 그럼 건지러 들어가야지. 이제 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다 기본 수영들을 할 줄 아니까. 그래, 고기도 보고 애들이 물에 있으면 애들도 한 번씩 봐요. 혹시나 뭔 일이 있나 싶었어. 그러다 보면 부모들은 뭐 다른 일 한다고 애들 잘 못 봐. 어떤 부모들은 그때는 이제 보통 이제 투망 치시는 분들이 먼저 뛰어들어가요. 애들을 몇 번 만졌어. 지금 해수욕철이 끝나면 여기 해경들이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해수욕장마다. 그때는 부모님들이 좀 애들 유심히 봐주셔야 해. 큰일 나요, 큰일 나. 개인이 힐링하러 왔다가 조상 치르는 일이 있으니까. 물놀이 오시면 부모님들이 같이 해요, 같이. 아무리 구명복을 입어도 애들이 당황을 하면 머리를 물속으로 숙여. 균형을 잃어. 그러다 보면 둥둥 떠서 죽어요. 둥둥 떠서.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항상 물놀이 하실 때 조심하시고 그런 힐링 하시기 바랍니다. 우와, 전어다. 오, 세 마리가. 전어 좋습니다. 우와, 대전어다, 대전어. 오, 배종환 선수. 낮에 대전어 좋습니다. 투망을 또 전어 투망으로 바꿔야 되나? 전어가 지금 붓기는 붙었는 것 같은데. 전어가 붙었네. 전어 잡는 게 낫는데. 복골복이 돼. 숭어 잡히든 전어 잡히든. 물이 딱 막혀가니까 고기가 좀 찢어버려요. 네. 우와. 한 방 쉬었네. 저거 찍으러 가야 돼. 자,
호영 선수 한막 찍었습니다. 자자자. 대박. 자, 한막 쉬었습니다. 한막 쉬었어. 이 불경기에 한막 쉬우기 힘든데 한막 쉬어. 자, 저는 히비끼. 고기가. 네, 좋다. 좋다, 좋다. 꼬스키 올라온다, 꼬스키 올라와. 자, 냄새 쥐인다. 아, 냄새 쥐인다, 냄새 쥐인다. 보트 하나 올려갖고, 꼬치야 되는 냄새 쥐인다. 여기는 자체가 버터야. 야, 그래. 야. 자체가. 지금 가을 때는 자체가 버터 같아. 야, 그냥 된장 하나만 딱 올려. 예, 좋다, 좋다. 이거 가져가면 돼? 아니, 잠깐만. 통째로는 안 되고 잘라야 돼, 한번. 이 불로 하는 게 히비끼고 물로 뜨뜻한 물로 데치는 게 유비끼고. 자자야 자글자글 자글, 야 기름 올라오는 이봐. 기름 자글자글 올라온다. 기름 장난 아니다. 예, 좋다 좋다 좋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가스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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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또 왜 가스가 현천호